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청평사 가는 길에 잠시 머무르면서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한번 촬영을 할까 합니다. 여기 한번 춘천에 한번 오셨으면 청평사에 오다 보면 여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렀을 거라고 아마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천평사에 당나라 공주 관련한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중국 당나라 태종. 태종이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에 올라간 그 양반이죠. 당나라 태종의 딸 평양공주를 평양시인가? 북한에 있는 평양? 모르겠습니다. 일단 평양공주를 사랑한 청년이었다. 태종이 청년을 죽이자 청년은 상사뺨으로 황생하여 공주의 몸에 붙어서 살았다. 당나라 궁궐에서는 상사뺨을 떼어내려고 여러 치료를 본 거지만, 정말 효험이 없었다. 글쎄, 상사뱀? 하여튼, 뱀을 떼으려면 무당을 불러야지. 왜 의사를 불러? 몸이 깨끗이 씻는 공주는 궁궐을 나와 방랑을 하다가 한국의 청평사에 이르게 되었다. 공주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공주탕에서 몸을 깨끗이 씻는 공주는 스님이 오신 가사를 만들어 울렸다. 그 공덕으로 상사뺨은 공주와 인연을 끊고 해탈하였더라. 이에 공주는 당나라 황제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청평사를 고치고 탑을 걸렸다고 한다. 이때 세운 탑을 공주탑이라고 하고 공주가 목욕한 곳을 공주탕이라고 하였다. 상사뺨이 윤회에 벗어난 곳을 상사뺨이 윤회를 벗어난 곳을 회전문이라고 한다. 자, 상사뺨이 윤회를 벗어난 곳을 회전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윤회라는 것은 이제 좀 약간 이제 전생과 현생적인 관점이 이제 나오죠. 아니, 아이고 다리 아프다. 그래 여기 앉으면 아유 이기 같겠는데 눈도 안 뜨라고. 여기 하나 낄까? 아 여기 참 앉을만한 데가 없네요. 그러면. 어디를 앉을까? 여기가 괜찮네. 약간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야. 아이고. 음의 삭신이여라. 이거 고정대를 가져왔어야 하는데. 고정대를 못 가져왔네. 여기가 좀 아닌가? 이 자리가. 다시 자리를 또 옮기겠다. 어우, 카메라 떨어뜨려. 아이고, 이게 뭐 다 이게 그늘진 데가 없니? 저기가 좋겠다. 으메, 없다. 아이고, 자리 잡기 힘드네. 아, 이런 데서 참 이게 평판한 데가 많죠. 여기서 예전에 이제 도인들이 여기서 이런 평판한 데서 저기 앉아가지고 명상하고 막 뒀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여기가 나은가?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아이고. 음해삭신이여라. 아니 잘 나온다. 사람도 없고
음악이나 들으면서 한번 할까야? 아, 요즘 자꾸 이 노래가, 아, 이게 좀, 이게 저기, 요런 노래를 좀 우울한 노래가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약간 이 노래가 우울한데, 어디 갔어, 얘가? 아, 이거 또 없어졌네. 아, 또 지웠어, 이것들이. 해킹 또 들어왔나 보네. 어씨, 어디 갔어, 이 자료가? 어디. 아, 여기 있다. 아휴, 잠깐만, 제 가방 좀, 그럴 동안, 내일 정상하시기 잘 보이시나요? 약간 좀 역광인가?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촬영 이제 장비 사정이라서 달부터 삼각대 하나 가져야겠네. 몸에 엉덩이도 아프고 아이고 굉장히 이렇게 편의점 사온 1리터짜리 아메리카노 커피를 보고 싶다고요? 이거 좀 그랜드 노출인데 이거 요겁니다. 아 그리고 편의점에서 같이 산 마시멜로입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얼굴 알려지는 걸 되게 싫어해서 얼굴 이제 오픈하는 걸 겁나게 꺼려합니다.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빠뜨려 버리겠네. 같이 오는 산세도 한번 구경할 겸 자, 오늘은 견우와 진녀 같은 이야기를 한번 여기서 풀어볼까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 조금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인연들을 전생과 현생 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시로 비춰보면서 우리들의 각각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조하고 회개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저 당나라 시대의 저 공주와 상사뱀이라고 불리는 저 청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들을 인연을 기준으로 한 역사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저 당나라 현종 때 이야기입니다. 당 현종이 예전에 전생에 양귀비하고 둘이서 진시황의 그 법을 어기고 도망을 가다가 잡히고 나중에 둘이 다 자결을 합니다. 옛날 몇 번 진시황의 법제화 하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거기부터 가냐고요? 당현종의 전생과 그 후생의 어떻게 보면 자기 딸의 간절한 사랑 이야기. 자기가 그 당사자 있을 때와 자기가 그 관조자, 아니 제3자, 아니면 가까운 부모나 주군의 입장이었을 때 어떻게 이게 인간이 틀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저 공주의 아버지가 당현종이고요. 아주 저기 공주 중에서도 이제 당현종이 공주뿐만 왕자뿐만 아니라 공주 중에서도 많이 있는데 딸 중에서는 공주 중에서 최고로 아끼던 공주였어요. 왜냐면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또 토끼 종족이 거기도 하고 하니까. 당현종이 어떤 저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저 공주가 여기서는 평양공주라는데 선화공주가 하여튼 뭐 그냥 저기 당나라 저기 공주가 저 양반이 어떤 남자하고 사랑에 빠져요. 이게 당나라 대제국의 황제가 제일 아끼는 딸인데 그 자기 그 딸이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있었겠죠. 당현종의 스타일이 약간 장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좀 신하들을 잘 어디 가면 끌어안는 스타일이고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사람이 좋다고 해야 하나? 근데 좀 약간 기분파야. 이 양반이. 그런데 자기 딸이 사랑에 빠진 남자가 신분도 귀족 신분이긴 한데 귀족도 이제 레벨이 틀리잖아요. 굉장히 이게 좀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시원찮은 거야.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딸인데 자기 딸이 사랑하는 남자를 보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부마가 될 저건데 이거 보니까 너무 시원찮은 거야. 당 제국의 부마가 될 내가. 그래서 처음에는 얘를 갖다 어떻게 잘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얘가 꾀죄죄하고 친분도 귀족은 귀족인데 너무 하찮은 귀족이기 때문에 예, 당현종 입장에서는 가후가 안 사는 거야. 이 양반은 가후에 살고 가후에 죽는 양보거든. 이제 자기가 최 사랑하는 딸의 부마가 저기 시원찮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갈라놔요. 못 만나게. 근데 이제 두 인연이 원래 이 양반들이 시대적으로 한 번씩 태어나가지고 둘이 부부의 연으로 만나가지고 뭔가 큰 사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딸은 토끼종족 영웅급이고 저 상사뱀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상사뱀 저 양반은 이제 저 귀신이 된 걸 상사뱀이라고 이제 저 그런데 상사뱀 저 양반은 뱀종족이냐? 아니, 뱀종족 아니에요. 하도 현종이 그냥, 아이, 저 뱀같이 징그러운 새끼 해가지고, 뱀 같은 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저기 나중에 상사뱀이라고 한 거예요. 상사병에 빠진 뱀. 아이씨, 뱀처럼 징그럽다고 해가지고, 현종이 뱀이라고 했고, 이게 이제 얘가 나중에 현종이 죽여요. 근데 귀신이 돼서도 자기 딸 옆에 탈싹 붙어 있는 거야. 귀신이 상사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집착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한테 붙잖아요. 여자가 그 빙의가 들어버려요. 그럼 여자가 정신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럼 똑같이 옛날 자기 죽은 그 남군님에 대한 그 그리움이 더 복받쳐가지고 이제 똑같이 상사병에 빠져가지고 이제 마음의 병에 이제 빠지죠. 둘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차원계를 이해를 하면. 그럼 저 상사뱀 양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사뱀이에요. 상사병 플러스 뱀.
박현종이 벤처를 징그러운 새끼 해가지고 뱀이라고 붙인 거고, 상사는 저기 상사병을 때 상사, 상사병에 빠진 뱀. 이게 얘를 갖다가 나중에 말을 안 드니까 죽여버렸어, 당현종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어가지고 얘가 이제 자기 딸한테 귀신 대가 달라붙었었는데,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뭐 저기 방사도 불러보고, 이제 뭐 무당 비서네트도 불러보고, 뭐 의사도, 당나라에 있는 저기 용하다는 저기 무당이나 뭐 저기 이런 방사, 도사, 그리고 뭐 저기 뭐 의사, 저기 한의사 뭐 이런 애들 다 불러봤는데, 못 고치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냐. 이제 어떤 도인이 와가지고, 마음의 병을 잘 고치는 데가 어디가냐면, 춘천이라고, 한강 동쪽에 있는, 한강 따라 들어가면, 동쪽에 있는 한반도, 그 당시에 고려였을 거예요. 고려라는 나라에 한강을 따라서 올라가면, 저기 그 화천이란, 그 당시에는 화천의 이름이, 화천 지명이 화천, 화천 쪽으로 들어가면 도인들이 많다. 그럼 거기 마음의 병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못 고치는 게 없다고 하더라 해가지고, 당현종이 이제 사신대를 꾸려가지고 이제 고려에다도 이제 조정에도 미리 알려요. 내 딸이 가니까 저는. 그러면 먼저 강화도를 거쳐서 이제 개성에 들어가서 이제 왕드, 이제 개성에 와가지고 이제 그때 무슨 왕이었나, 그 고려 때 하여튼 고려 왕을 좀 약간 저기 아련을 하고, 이제 여기 한강 따라 이제 올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와요. 이제 마음의 병을 고치는 데는 여기 도사, 도인들이 여기 저기, 저기 뭐냐, 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에는 그때 크게 두 가지로 그 당시에는 도를 닦아요. 첫 번째, 업체를 많이 빡, 그 당시에는 고려가 국교가 불교이다 보니까, 이게 불도로, 불교로 해서 도, 저기 도를 닦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가 이제 저기 선도로 해서 이제 도를 닦는, 딱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여기 청평사가 이제 그때는 여기가 절이었어요. 아, 지금도 절이구나. 여기가, 이게 평양이죠. 아, 근데 이게 절 지명이 여러 가지가 바뀌어요. 옛날부터 뭐, 여기가 평지고 양양에서 평양사 뭐 이렇게도 하고 몇 번 바뀌는데, 비슷해요. 평양이 평평하다, 양, 양졌다. 여기가 청평사잖아요. 청이 이제 맑다, 물도 맑고 산세도 맑고 해서 청, 맑다, 평, 평평하다. 여기 평평한데 없는데, 와. 이제 이런 말, 아무리 봐도 다 여기 산악지형이고 평평한데, 이제 이런 말 하면 있어요. 아, 왜 그러냐면 지금은 소양댐이 생겨가지고 물이 다 찼어요, 그 자리에. 지금 이게 호수 자리가 옛날에는 평평한 자리예요. 거기는 약간 저기 천이, 천처럼 이렇게 강이라기는 거긴 할 수가 없고, 좀 천에 가까워요. 수량이 많지, 많게 안 올라요. 그러면 지금 소양 호수 그 자리가, 지금 앞에 있는 소양 호수 그 일대 자리가 평평했어요. 약간 분지지형으로 평평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춘천처럼 큰 분지지형이 아니어도, 그래도 이게 제법 강원도 저기 산악지형이 있는 지역은 꽤 이게 여기 평평한 지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청평이라고 이름도 바꿨고, 예전엔 평양이라고도 해요. 여기서 도인들이 닦을 때 꽤 넓, 이게 도인들이 있는 자리치고는 꽤 저기 양지가 잘 지고 이게 평평한 지역에서 평양이라고 여기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평양, 이 지역이 평양사, 평양이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가 아주 맑고 깨끗하다 해서 청자가 들어가고 양자를 빼고 이제 청하고 이제 평평하다가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밑에 지금 평평한 지역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왜? 지금 그게 다 소양강 댐을 이제 지으면서 그 물이 차면서 이제 그 평평한 지역들이 다 수몰이 돼버렸어. 하여튼 그래요, 그냥. 그래서 청평이 어떻게 됐냐, 그래가지고 이 공주국은 어떻게 됐냐, 와가지고 이제 귀신도 이제 저기 상사뱀 귀신, 저 양반도 이제 저기 쉽게 상사뱀 귀신이랑, 상사뱀 귀신 그 전 남군이죠, 공주에. 전 남군도 같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온 거야. 원래 귀신들이 이게 집착이 이게 그렇게 세지 않으면 이런 데까지 안 쫓아와. 자기가 익숙한 데 있지, 자기가 익숙하지 않으면 안 쫓아. 근데 이 원체 이제 이게
상사병이 심하게 빠진 귀신이라서 여기까지 쫓아와 이 양반이. 이 상사병 귀신이. 그래가지고 잠시 여기 있는데 이제 저기 공주님이 아이고 이제 저기 다리가 아파가지고 더 이상 못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저기 여기 있던 이제 사신들이 이제 사신이 몇 명 안 붙어요 이럴 때는 이제 저기 이런 저기 저기 이게 비밀리에 이렇게 저기 회동 이렇게 저기 좀 암행한다거나 비밀리에 이렇게 황족들 움직일 때는 저기 그냥 일당백 무사 한 소수 몇 명만 붙고 아니면 비서 같은 애 하나 붙고는 이제 말이 안 붙어요. 몇 명이 붙었는데 여기 이제 다 보니까 여기가 뭐 사람도 없으니까 저기 이제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위에 절이 있어. 저기 절에 가면 신통력이 있는 저기 그 도사들이 저기 뭐냐 그 불도인들이 많다더라 해가지고 여기서는 다리 아프니까 한번 저희가 저희 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옆에 호위하던 양반들은 이제 위로 올라가고 사신들이라고 하죠. 사신들은 올라가고. 왜 사신이 사신이냐면 네 명의 신하라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가 북경 뭐 저기 남주자 그 뭐 동백호 서 이게 뭐 서 뭐시겠지 서용 서청룡 뭐 이렇게 하듯이 네 명의 신이 네 명 보통 네 명이 달라붙어요. 뭐 그 중에 한 세 명이 호위부사고 한 명은 이제 비서야. 그럼 비서면 같은 여자가 보통 달라붙고 호위무사가 최소한 세 명은 붙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한 명이 붙었을 때는 이게 사람의 시각이 육식동물의 시각에 같기 때문에 요거밖에 안 돼요. 한 120도밖에 안 돼. 근데 사람이 세 명이 붙잖아요. 호위 무사가 세 명이 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방 팔방이 360도잖아요. 한 사람당 120도, 120도, 120도를 아 별걸 다 가기를 원해. 근데 호위무사가 기본이 세 명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기 주군을 한 명을 모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최소한 왜 세 명이냐면 한 사람당 시야가 120도에 인간이 120도 밖은 이게 120도 밖을 볼 수 있는 동물은 이게 저기 아, 부엉이래 이게 새 참새 새 같은 동물이나 아니면 물고기 동물들은 이게 거의 360도에 가깝게 봐요 걔네들은. 근데 인간은 이 시야가 120도 이상을 못 보고 나가요. 기 많아야 120도야 봐봤자 짧은 사람은 짧아 더 자기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게 120도예요. 그래서 호위무사가 항상 3명이 붙어야 돼요. 일당백에 이런 저거 볼 때는 그러면 한 사람당 120도 120도 120도를 관할을 해요 항상. 그래서 3명이 붙어요. 그래서 사신인 그 3명의 저기 신하가 그 호위무사가 붙고 한 명은 이제 비서가 붙어요. 비서는 보통 이제 궁녀들에서 이제 공주 측근 자 저기 편하게 이제 자기를 저기 돌봐 저기 이렇게 뒷바라지를 잘 해주는 자 저기 뭐 상궁이나 아니면 무수리 같은 자 저기 여성분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비서 역할을 해주죠. 그러니까 보통 네 명이 달라붙고 움직여요. 너무 많이 붙으면 눈에 잘 띄니까. 그러면 이 공주 외에 네 명이 붙으니까 다섯 명이죠. 다섯 명이 움직이면 사람이 이게 뭉친 것처럼 많이 이게 눈에 안 띄거든요. 근데 10명 이상이 넘어가면 저 사람들은 뭐야? 이제 이렇게 돼.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그때 발생하냐면 이제 이때 어떻게 보통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어야 하는데 이게 네 명이 다 올라가요. 이제 저기 절 있는 대로 아무도 없으니까 그 대신에서 이게 좀 저기 물에다 물 담그고 공주님은 계시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저기 이제 저기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어떤 스님이 이제 청평사가 위에 있으니까 이제 글로 가겠죠. 이제 스님들은 이게 보통 한 군데 이게 머무는 스님들도 있지만 이게 여러 군데 이게 절들을 이게 옛말에 있잖아요.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절을 갔다가 이렇게 절을 기점으로 베이스 캠프로 해서 여기저기를 여행 비슷하게 다니면서 그 절마다 스승들이 갖고 있는 신통력이 틀리거든요. 이제 그거를 해서 이제 수행도 하고 이제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때마침 이쪽으로 이제 오던 스님이 보니까 이게 딱 보니까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는 자 스님이에요. 근데 보니까 어떤 진짜 아름다운 여인이 이게 딱 비단 옷을 입고 그 당시에 비단 옷을 입으면 누가 봐도 귀족인 걸 알아.
딱 보니까 귀족이야. 이국적이야, 또 옷이. 아, 저 사람 당나라 귀족인 거랑 딱 이제 눈치를 챈 거야, 이제 스님이. 근데 옆에 보니까 어떻게 초라하게 생긴 그 귀신이 막 계속 강아지처럼 막 졸졸졸졸 저 옆에서 막 이렇게 꼬리 흔들면서 있는 거야. 이게 막 강아지처럼 이 그 여인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야. 딴 데는 안 보고. 이렇게 그 저기 그 스님이 젊은 스님이었어요. 젊은 스님이 이제 저기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저기 이제 지장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지장 보살이 뭐냐면 귀신을 이렇게 제도하는 보살을 지장 보살이라고 해요. 이제 이 양반이 지장보살이야. 이제 지장보살이 와서 이제 이게 보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저기, 이게 당나라 쪽에 귀족으로 보이는 여성 옆에 어떤 저기 좀 볼품 없는 저기, 남자 귀신이 계속 강아지처럼 막 이렇게 꼬리 흔들면서 계속 이게 옆에서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신기해서 계속 이게 저기 멀리서 관찰을 하다가, 좀 이상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저기, 이제 그, 이 공주한테 와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젊은 스님이 와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혹시, 저기, 얼마 전에, 이제 남궁을 혹시 잃지 않으셨냐고. 이제 그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먼저 와가지고. 이제 귀신하고 물어볼 땐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식으로 하면 다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저기 상사뱀 이 귀신이 얘가 자기 말을 알아주니까 알아들고 막 이거 해주니까 너무 이게 좋은 거야. 그게 내 말 좀 전해달라고 마치 영화 한 장면 같죠. 그 저기 옛날 도자기 보면 오 마이 달링 저기 사랑과 영혼 같은 그런 상태가 이제 벌어지는 거야. 어떤 저기 점쟁이 그 흑인 여성이 옆에서 대신 그 통역을 다 해주잖아. 똑같이 해주는 거야 앉아. 이거 보니까 지금 옛날에 혹시 이렇게 생긴 저기 혹시 당신의 그 남군 아니냐고 얼마나 죽지 않았냐고. 예 맞습니다. 어떻게 아시냐고. 당신 옆에 있다고 지금 계속 어디에 남군님이 어디 계신데요? 그러니까 아유 이게 제 눈에는 보이는데 이게 저기 이제 저기 공주라는 걸 알아요. 이제 저기 말을 해가지고 당나라 공주한 걸 공주님 눈에는 아니 제가 공주님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아유 뭐 저기 여기 상 저기 옆에 있던 저기 그 당신 그 남궁 귀신이 얘기를 해줬다고 그 당나라 공주라고 얘기했다고 이제 하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남궁님이 어떻습니까 하면서 이제 저기 이제 통역을 해줘요 이제 남궁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제 사연이 너무 절절한 거야 저기 이제 알게 된 거야 이제 이 귀신은 이제 저기 이제 남궁 귀신이죠 이제 남궁 귀신이나 이렇게 이제 상사뱀 귀신이면 좀 남궁 귀신은 다 이 사실을 안 거야. 저기 이 공주의 아버지인 당현종이 자기를 갖다가 죽인 거를 근데 이 공주는 그걸 몰라. 그래 그 사실을 이제 다 알려줘. 어떻게 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나를 죽였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이제 아버지를 원망도 많이 하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요 이제. 이제 그래가지고 통역을 해요. 이제 서로 이제 통역을 해가지고 모든 사실을 알게 돼요. 이제 사람이 모를 때는 저건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때까지 뭐 저기 나이가 젊어가지고 이 스님은 이런 귀신을 제도한 경험이 많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제 이 사실을 갖다가 절로 이제 같이 올라가, 이제 이 공주님도 올라가고, 예, 상사뱀 귀신 얘도 같이 올라갔죠, 천병사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이런 귀신을 제도하는 좀 약간 고수 양반들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 양반이 가가지고 여차차차 이렇게 됐다는 걸 이제 이거 해주니까, 그러면 이 양반들을 천도제를 지내야겠다. 천도제가 뭐냐면 하늘에다가 제를 지낸다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 하늘을 제를 지내가지고 이번 현생은 이미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인연이 안 되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지금 이 당나라 공주도 나중에 불행해지고 이 상사뱀 귀신 얘도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저기 이 공주의 인생을 갔다가 저기 이게 좀 안 좋게 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업의 굴레에서 서로 자유롭게 풀러나게 해야 한다 해가지고 천도제를 이제 저기 지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저기 한번 천조대 첩경사에서 이제 당나라 공주와 상사병 귀신의 천도제 이야기가 이제 다음 2부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